부장님 오, 나오셨습니까? 그래. 야 이 실자 우리 이거 회사 잘 돌아가고 있는 거지? 신경 끄십시오. 오 그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뭐 날씨가 이 쌀쌀한 게 야 그게 땡긴다. 차에다가 이 계란 노른자 둥둥 띄워가지고 그거 먹는 거 그거야. 쌍화차입니다. 오 그래. 야 김비서 그 쌍화차에 계란 노른자 둥둥 띄워서 갖고 와봐. 네 회장님. 오 그래. 야 이 실자. 네. 내가 그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신년의 장기자랑 내가 뭐 할지 생각해봤냐? 격조 있는 색소폰 연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색소폰이군. 야 있어 보인다 야. 그래서 색소폰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 그래. 오늘부터 회장님께 색소폰을 가르칠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 아니 뭐 선생님 이거 나 이 제자니까 편하게 합시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니야 편하게.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 그래. 우선 색소폰부터 꺼내세요. 아 이게 뭐 첫날이야 이 색소폰은 준비가 안 됐어. 아 손바닥 대. 네? 손바닥 대라고. 손바닥. 춤비물을 준비하네. 그럼 오늘은 일단 제 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오 그래. 받으세요. 한 손으로 받았네? 손바닥 대. 손바닥 대라고. 누가 한 손으로 받으래? 잘못했지? 오 그래. 더 크게. 오 그래.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불어볼게요. 색소폰을 불 때는 오. 폐를 쫙 여신 상태로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세게 부시면 됩니다. 목으로 부는 게 아니에요. 배에다 힘을 딱 주고 더 세게. 아, 이게 뭐 처음이라 이게 뭐 힘드네. 원래 처음에 다 어렵고 그래요. 오 그래. 침이 한강이 됐네. 손바닥 대. 손가락을 함부로 쓰고. 다시 대. 너 손가락 부러. 아, 너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웬만하면 탐을 하려는데 너 진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선생님, 과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그래. 내일 뵐게요. 오, 그래. 색소폰에 소질 있으시네요. 오, 그래. 김민서, 그 내 쌍화차. 너 노른자 그만 떼어도 될 것 같으니까 갖고 와봐. 네, 회장님. 오, 그래. 오, 그래. 야, 원래 쌍화차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실자. 네. 원래 이 쌍화차 먹으면 이 목소리가 맑아지고 그런 거니? 모르겠습니까? 그래. 야, 공복에 이 노른자만 막 먹었더니 이 느글느글하다 속이. 어? 야, 네 아침밥 먹었냐? 예, 전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밥 먹고 나왔습니다. 야, 부럽다 야. 김비서. 응? 야, 나도 그 엄마가 차려준 거 같이 맛있게 한번 밥상 차려봐. 네, 회장님. 그래. 우리 회사의 브레인 이 실자. 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새롭게 추진할 사업 아이템 어떤 거 있냐? 네, 바로 요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핫 아이템 텀블러 사업입니다. 야, 그 요즘 여자들이 막 이게 커피 나와서 다니는 그거? 네, 야. 제가 회사 돈 100억을 써서 내 돈 100억!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명품 텀블러를 만들었습니다. 야, 기대된다. 한번 보자. 네, 바로 그래 이겁니다. 야, 이거 그냥 생수통 아니냐? 자, 겉으로 보기엔 일반 생수통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 이걸 붙이는 순간 자, 명품 텀블러! 오, 그래. 야, 이거 요즘 여자들 많이 갖고 다니는 그거 맞냐? 맞습니다. 오, 그래. 야, 근데 뭐, 야, 이 정도 가지고 100억씩이나 썼냐? 이게 왜 100억이냐 하면 기존의 텀블러는 텀블러 안에 들어있는 커피를 마셔야만 몸이 따뜻해졌지만 그렇지. 놀랍게도 이 텀블러는 들고만 다녀도 몸에 열이 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렇지, 아니야, 막 열이 난다, 야! 여기 하나 더 하면 몸이 불똥이가 됩니다! 자, 앉아! 일어나! 빨리 앉아, 일어나! 야, 지금 막 열 나고 막 땀 나고 그런다, 야! 네. 오, 그래. 야, 근데
이거 마실 때도 어떻게 마셔야 되는 거냐? 자, 이 명품 텀블러에는 빨대가, 즉 명품 스트로우가 한 세트입니다. 야! 자, 여기 이거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입에 보면 여자들이 환장하는 아메리카노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오, 그래 그래. 야, 이거 대박 나겠다. 예. 야, 이거 빨리 추천해봐. 알겠습니다. 오. 야, 김비서, 그 내 밥상 그. 야, 우리 엄마처럼 안 보여도 되니까 갖고 와봐. 네, 회장님. 오, 오,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어이, 근데 쉽게 배고팠죠요? 야, 왜 이러냐? 엄마가 김치 찢어줄게, 내 쉽게. 자. 그래 그래. 야. 어, 그래 그래. 아예 그래 그래. 아이고 잘 먹는 애새끼. 아이고 이뻐라. 어, 나야. 김치 맛도 없는 거냐? 이놈 자식이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반찬 투정을. 어? 엄마가 편식하지 말라 그랬지.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놈 새끼. 어? 뱉어 이놈 새끼. 뱉어 이놈 새끼야. 뱉으면. 오, 오, 그래 그래. 야. 야, 진짜 우리 엄마랑 밥 먹는 거 같고 그렇다, 야. 예. 오, 그래, 그래. 야, 됐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 그래, 그래.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회장님? 어, 아니,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 네, 회장님. 오, 그래, 그래. 야, 이 숫장. 예. 확실히 얼굴만 보고 뽑은 애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렇죠. 오, 그래. 아버지! 오, 그래, 그래. 야, 우리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왔냐? 저 왔어요. 야, 아빠 용돈 줄게. 아, 아버지. 오. 이제 돈 좀 아껴 쓰세요. 야, 이 시장 들었냐? 우리 아들이 뭐 잘 들었다, 야.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제 돈이니까 돈 좀 아껴 쓰시라고요. 오, 그래, 그래. 알았죠. 아, 그 사무실 이거 무슨 냄새야. 응? 제가 이럴 줄 알고 아버지 드리려고 아로마 향초 하나 사왔습니다. 야, 야, 막 저리 막 계속 들어가는구나. 자, 우리 아들이. 아버지 드리려고 아로마 향초. 그래, 그래, 야. 어디, 어디. 이야, 냄새가 그윽하다, 야.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차기 회장님. 오,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야, 뭐 어차피 닥칠 일인데 미리미리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 그렇죠, 아버지. 오, 그래, 그래. 아, 맞다, 아버지. 오, 어렸을 적 미국으로 유학 갔던 미미 있죠? 오, 내 딸 미미? 예, 한국 들어왔대요. 이야, 얼마만이야, 얘 보고 싶다, 야. 불러보세요, 아버지. 오, 그래, 그래. 야. 미미야! 마이 다리! 아이 미미! 회장님? 오오 그래 그래! 야! 내가 유학 보낸 게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나? 아니에요. 회장님? 오, 그래, 그래. 야, 야, 잠깐만. 네가 이 미국에서 무슨 대학을 다녔었지? UCLA요. 야, 그 명문대야. 예. 어, 그래. 야, 무슨 과 다녔냐? 프로레슬링 할까요? 오.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장학생이었다고요?